먼저 진단 및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골과 비골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하태가 있잖아요. 종아리 이거라고도 하는데 이 큰 뼈가 경골이고요. 이 작은 뼈가 비골입니다. 발목에서 보면 이게 경골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비골입니다. 그래서 족관절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내과 안쪽 복승뼈, 이제 외과 바깥쪽 복승뼈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여기에서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목 골절이라고요 하고요. 이런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이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사 등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목 골절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골절을 경골 골절, 비골 골절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위치별로 보면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제일 위에 여기 무릎뼈 아래죠. 무릎뼈 아래 여기에 관절을 포함한 골절이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골 근위부 골간단 골절, 여기 보면 여기 통뼈 있죠. 통뼈부터 여기까지가 골간이라고 합니다. 골간이고 요 위치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발목도 발목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이 뼈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골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위 골간단 골절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간부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위 골간단이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좀 심각한 게 이 관절면을 포함한 근위 관절내 골절, 그리고 발목 골절에 있는 여기 관절내 골절을 포함한 원위 관절내 골절, 이렇게 위치별로 나뉩니다. 근데 골절도 똑 부러진 단순 골절 있고 뼈 조각이 여러 조각 난 복합 골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골절 형태의 종류가 있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똑 부러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회전형이고, 여기서 보시면 약간 경사가 졌죠. 똑 부러졌는데 약간 경사가 졌어요. 사상형. 그리고 이거는 횡으로 똑 부러졌죠. 옆으로 딱. 이거는 횡형. 이렇게 단순 골절입니다. 제가 화살표 표시로 요렇게 길게, 요렇게 짧게, 길게 표시를 해 놓은 거는 비골 골절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비골 골절이 이 발목 부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 아니면 저 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수술하더라도 금속 핀으로 하느냐 금속 판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복합 골절은 뭐냐, 그림을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금이 여러 개 간 거 이런 걸 복합 골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뭐 금이 이제 요 그림에서도 보면 금이 여러 개 갔네요. 이렇게 요 아래 그림에서도 잠깐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이렇게 금이 여러 개 갔어. 여기도 여러 개. 그걸 이제 복합 골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합 골절인데 금만 가고 어긋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비전이 골절, 전이 어긋나지 않았다, 비전이 골절이고요. 이렇게 어긋난 골절이 있어요. 이걸 전이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절인데 같은 부위의 골절인데 복합 골절이고 전이 골절인 경우가 치료가 좀 더 어렵고 결과도 조금 더 안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더하기 복합 골절, 뭐 전이 골절을 뛰어넘는 골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형태의 골절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뭐냐면 개방성 골절. 여기서 보면 폐쇄성 골절이냐 개방성 골절이냐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개방성 골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합 골절과 전이 골절을 뛰어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골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요 사진 보시면 뼈 조각이 다 피부 아래에 있죠. 피부 내에 있습니다. 즉 골절이 있는데
부러진 부위에 뼈가 이 피부를 뚫고 나온 적이 없는 거, 이거를 폐쇄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빨간 원에 있는데 보면 이 뼈 조각이 이 살을 뚫고 나왔죠. 나와 있건 나왔다 들어갔건 이 부러진 뼈 일부가 골절 후에 이 외부 공기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노출이 됐으면, 노출이 됐다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걸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에 분류합, 뼈가 안 붙거나 아니면 골 감염, 우리가 골수염이 됐던 뭐 골피슬염이 됐던 그런 골염증, 만성 골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뼈를 골절을 분류를 할 때 근위 관절래나 골 간단이냐 골 간부냐 원이 골 간단이냐 원이 관절래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게 각각 단순이냐 복합이냐로도 분류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개방성 골절이냐 폐쇄성 골절이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술의 위치 및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거는 따로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 크게 폐쇄성 골절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대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조금 아래로 보시면 위에 표를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근위부 관절내 골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을 우리가 이제 의학상으로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단순 골절, 단순 함몰 골절, 뭐 그냥 함몰 골절, 복합 골절, 복합 전위 골절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사치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간부 골절, 간부가 어디서부터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통뼈가 되는 요 부위부터 원위부에서 통뼈가 끝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간부 골절이라고 했죠. 여기서 부러지면은 우리가 간부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뼈 조각이 여러 개나 있는 거, 이거를 복합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위부 관절내 골절의 형태입니다. 이게 추락해서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필론 골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필론 골절. 필론은 이제 약사발입니다. 지금이야 약이 알아서 빠져지고 기계가 다 하는데 얘는 예전에는 약사발에다가 공유를 이렇게 해서 가루를 냈거든요. 이렇게 쾅쾅 찢잖아요. 그것처럼 위에서 발목이 떨어지면서 쾅 찢으면서 이게 바스러진 거예요. 쾅 찌면서 바스러진 거. 그래서 이제 필론 골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위부의 관절내 복합 골절은 이런 형태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이 있는데 경골만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경골하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비골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아까 때 비골이 근위부에 있냐 중간에 있냐 원위부에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른 뭐 고려사항도 있지만 골절을 수술하느냐 안 하느냐, 수술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느냐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합 분쇄 골절이나 개방성 골절 그런 경우에는 신경학성 손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뭐 발가락이 뒤로 안 된다거나 발목이 뒤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후끈거리거나 감각이 떨어진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데 수술 전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 골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골 비골 뿐만 아니라 종골 뭐 허리 골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 손상을 모두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비골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 즉 원위 경비인대 결합 손상이 없어서 족관절, 발목관절이죠. 발목관절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치료 후에 경비골 골절의 허용을 벗어난 짧아지는 단추, 꺾어지는 각변형, 회전 변형이 생기는 회전 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골 수술은
안 하기도 합니다. 경비인대 결합이라는 건 요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부위가 파열이 되면, 틀어지면 비골 수술을 하는 게 얘를 경비인대 발목 관절을 후유증을 덜 남기게 하는데 좋고, 이 경비인대 손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종이나 수포가 물집이죠. 심하게 잡혀 있거나 부종이 심하거나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외구정장치라는 게 있어요. 약간 당겨놔서 고정하는 거. 이걸 외구정장치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이게 외구정장치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피부 밖으로 이렇게 고정장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뼈에 고정을 하는 깁스입니다. 뼈에 고정을 하는 깁스 또는 뼈에 고정을 하는 반깁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솔직하게는 깁스보다 이게 더 튼튼한 거죠. 이거를 걸어놓고 살짝 당겨놓습니다. 그러면 붓기가 좀 더 빨리 빠지고 혈액순환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환자가 안 아프죠. 뼈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예, 이런 도수 정복 후 외고정 장치로 수술을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외고정 장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딱 봐도 수술은 1주, 2주 이내는 못하고 연부조직 손상 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외고정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들어갔어. 딱 하려고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고정 장치에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골수강내 고정을 하려고 했던 딱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피부 조직 부종이나 손상 정도 치료 정도가 아직 안 돼. 이거 수술하면 이런 내고정 장치를 수술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갑자기 이렇게 외고정 장치로 수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 부위는 이거 중요합니다. 오염의 정도, 결손의 정도, 개방성 창상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봉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깨끗해. 이거 개방성 골절이긴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판단을 안 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때는 꼬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촘촘하게 꼬매지는 않고요. 한두 번을 꼬매서 뼈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안에서는 진물이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는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봉합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목 골절, 이 발목 골절 자체 접질리거나 꺾여서 생기는 발목 골절은 이런 일반적인 지금 설명드린 경비골 골절하고 분류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발목 골절 설명 및 수술 동의서를 따로 분류를 해서 해놨으니까 그건 따로 별도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원이부 필론 골절, 필론 원이부 관절내 골절이 추락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하죠. 여기는 개방성 골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꺼지로 막 되고 그랬네요. 그리고 비골 골절이 짧죠. 예, 비골 골절이 짧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비골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방성 원이부 복합 골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겉 피부 사진은 안 나왔지만 매우 많이 부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관절내 골절 이런 내고정술을 못하고 이렇게 외고정술을 먼저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고정술을 처음에 안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개방성 골절에 또는 분쇄 골절이 심해서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처음에 내고정술을 탁 시행을 하면 감염의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피부가 괴사가 돼서 나중에 치료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런 겉에 피부에 드러나는 외고정 장치를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안 하고 싶죠. 근데 외고정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는 거, 그거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단과 진단 위치, 그리고 경비골 골절의 종류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